네, 지금 남서쪽 해상에서는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와 전남 지방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는 밤사이 충청과 남부 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또 기온이 높아서 비로 오겠는데요. 다만 이 비가 내리자마자 땅에 얼어붙는 어는비 형태로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한 살얼음이 나타나겠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초미세먼지는 모레까지 계속되겠는데요.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 관측되고 있는 지역들이고요. 내일 세종과 충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나 눈은 낮까지, 제주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0도, 부산 6도, 제주 10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9도,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